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네 인생 즐거운 인생. 안녕하세요. 최현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가수 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 고성이잖아요. 이 고성이요, 산과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자 제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 특별한 일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주 멋지고 대단한 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거든요. 어, 마침 그분들이 지금 고성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지금 오셨어요. 아, 가자! 오! 바다야, 바다! 오! 아이고! 어느 주말 아침 고성의 한 마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세움 의료 봉사단인데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안강 박사와 의료 봉사단, 가득 싣고 온 의료 기기들 꺼내 어르신들 만날 준비를 합니다. 네, 여기 선생님 여기다. 저희 카드를 받는 선생님이 따로 이제 환자에 이런 거 설명을 해서 분리를 해주면 원장님이 저기서 관절이랑 이런 거를 하시고 여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척추랑 이쪽으로 이렇게 어쨌든 분야별로 다 나뉘어가지고 네. 지금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던 마을이 모처럼 시끌벅적해집니다. 임시 진료소가 차려졌다는 소식에 그것도 무료로 봐준다고 하니 어르신들이 모여든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은 어디가 안 좋으셔가지고 오셨어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를 저려가서. 마을에 병원은 없었나요? 마을은 없고 읍내 나가 있지 병원. 아, 진료를 받으려면 멀리 읍내까지 가셔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럼요. 네. 손끝이 지는 손끝이 아주 여기가 이렇게 제리요. 하얀면서 어머나 네. 하얀면서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이어가 아 손이 저리저리 어, 저리시구나 예, 손 마디마디가 한평생 억척스럽게 일하느라 자신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서 아픈 것도 많아지고 무작정 참다 보니 병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밤낮으로 괴롭히는 통증 병원 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 오늘 의료 봉사단 덕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없어진 거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네. 됐어요? 네. 지금 저는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또 이동식 그 병원을 또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또 마을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버스 살 때도 대학 교수일 때 그때는 이제 월급도 얼마 안 되고 막 이럴 때도 그냥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그냥 그럼 움직이는 진료실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한 건데 진짜 만족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봉사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정선에 용꽃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료봉사를 하고 나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는 그때까지 막 호텔에서 자고 막 이렇게 편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오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여러 사람이 그 나 하나가 내가 어죽을 좋아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도 몇 마리 없어요. 막 피름이 같은 거 막 그걸 막 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고 그러니까 어죽 좋아하니까 교수님 그때 내가 학교 있을 때니까 교수님 어죽 끓여줘야 된다고 내가 글을 보면서 내가 막 반성을 합니다. 나는 거만하게 의료봉사라고 다녔는데 저 사람들은 그게 고마워서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야 내가 정말 인간성이 참 너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잠을 자도 그분들하고 같이 자려고 했고 그 마을회관 같은 데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척추와 관절 질환 그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사로서의 집념이 통한 걸까요? 치료를 마친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거기 앉아 거기 계세요. 평소에 아버지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아, 항상 어깨가 아파가지고 네. 손이 저리고 뭐 일을 하면 여기 아파가지고
일할 때도 불편하셨고 네, 일상생활도 네. 손이 저려서 많이 불편하셨나 네, 봐요. 네, 네. 근데 오늘 지금 원장님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네. 어떠신가요 지금? 아, 기분이 좋고 그냥 손이 안 저리네. 네. 그 치료를 받자마자 바로 괜찮아지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어, 정말 그래요? 어, 이리. 아 그래요? 지금 거의 지금 웃고 계시는데. 네. 여기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또 다른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가 불편해서 진료소를 찾은 걸까요? 이만에서 앞까지 여기까지 다 이렇게. 이분은 협착증, 전방전 있죠. 그다음에서 5번, 1번 신경이 많이 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리를 못 들잖아요. 거의 계속 자극이 돼서 저분은 이제 보통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수술 많이 하겠죠, 저런 분들은. 근데 이제 수술해서 고정하고 하는 자체가 저분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먼저 해보고 되면 수술을 안 해야겠죠. 지릿하세요? 네. 지금 지릿하죠? 수술을 하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대신 특수 개발된 바늘로 통증을 치료하는 안강 박사. 아까보다 좀 나으셔요? 네. 올라오고 아시죠 이게? 네? 아까보다 나으시죠? 이게 90도가 너무 정상인 거예요. 80도가 나으세요. 조금 전 다리를 드는 것조차 힘겨워했던 어르신. 시술을 마친 후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 것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신기할 뿐인데요. 안강 박사의 바늘 치료가 제대로 효과를 본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진료. 서울에서 의료 봉사단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이쪽하고 상관없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었고요. 아, 여기서 아래로? 네. 걸어 다닐 때 나오면 괜찮은데 누우면은 많이 길어지더라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운동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멀쩡하고 누우면은 길더라고. 그래서 팔을 보고 누우면. 평소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누울 때마다 나타나는 다리 저림 증상. 안강 박사는 어르신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불편해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 보니 무작정 참고 견뎌온 어르신. 이 어르신의 통증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되게 시원하네. 시원해요? 네. 많이 편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게 좋아지는지 보세요. 잠시 후 다시 찾은 진료소. 여기 조심히 올라가세요. 지금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너무 편하죠? 네. 다리도 안 아프고. 얼마 동안 누우셨어요? 한 20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피가 안 들어서 그래, 다리에. 말초신경염이나 신경병이었으면 한쪽을 좋아지면 이쪽만 좋아져야 돼. 근데 이쪽이 같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거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건 피예요, 피.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배요. 아, 배를 선장님이시구나. 네. 배는 한 20m 탔어요. 아, 배를 20m 타셨는데 갑자기 이제 몸이 네. 안 좋아지셔가지고. 조금씩 이제 아프지더라고요. 아버님 빨리 네. 나으셔가지고 건강하게 네. 또 이렇게 배 또 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자주 좀 오게끔 해주세요. 아우,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라가서 같이 그냥 좋아요. 네. 아이, 이거 뭐. 뭐 대접 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즐거운 인생 의료봉사도 아름다워. 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적합니다. 이슈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이 전하는 오늘의 이슈는 또다시 발생한 스쿨존 참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흰색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로 질주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걷던 어린이 4명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중 9살 여학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활발하고 항상 가족들에게 애교가 많았던 9살 승아. 엄마에게 받은 용돈으로 학용품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벌어진 끔찍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학교 가까운 어린이 보호구역. 대낮에 발생한 스쿨존 참변 소식에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승아 형을 추모하기 위해 놓고 간 꽃과 추모품들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사고 현장엔 승아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뉴스로 이번 사고를 접하고 청주에서 찾아온 추모객도 있습니다. 승아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며 오래도록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추모를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건가요? 예, 텔레비전에서 승아 양 얼굴이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 가족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찾아왔습니다. 좀 다소 궂은 날씨인데 또 일부러 걸음을 하신 거예요? 예. 꼭 와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가까이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주변이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로에는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속도 제한 표시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만취 운전자의 돌진은 막지 못했습니다. 2020년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사고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해마다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면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당시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좀 사고가 나도 아이들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 흐름을 뭐 방해한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이 어떤 또 사고를 역으로 유발한다 뭐 이런 그 뭐 관점도 있지만 그거 그런 관점을 여기는 어쨌든 학교다 여기는 학교고 학교는 안전해야 된다. 학교 밀집 구역인 사고 현장 인근 교차로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학생들이 도로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거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서 방호 울타리, 즉 안전펜스가 필요한데요. 사고 현장엔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네.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없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방호 울타리 설치 기준은 이제 권고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가 문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좀 이제 거리가 이제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스쿨존 전 지역을 방호 울타리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교통 안전 시설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는 의무화된 반면 안전 패스를 비롯해 속도 제한 표시, 과속 방지 시설은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안전 패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면 뭐 과속 방지턱, 뭐 단속 카메라, 안전 표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스쿨존을 통과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아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설치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470여 곳. 이 중 절반에만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뒤늦게 내놓은 안전대책에 유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결국 운전 자체가 더 잘못됐긴 했지만은 실제 현장에 이제 안전펜스나 뭐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은 이제 승아가 조금이라도 덜 다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을 더 크게 분노하게 만든 건 이 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
운전을 한 지 20분 만에 9살 승아의 꿈과 미래를 빼앗아버렸습니다. 현재 승아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인 만큼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이제 살인이나 뭐 강간 뭐 이런 거에 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첫 스타트로 이제 신상 공개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제 추진해달라 이제 촉구드리는 상황입니다. 만취 차량의 세상을 떠난 승아의 죽음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재범을 한다라고 하면 근 한 38%, 40%가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정신을 잃어서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가중처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당연히 내가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무의식 중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가해자의 표현조차도 저는 그 표현을 할 때마다 가중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 횡단보도를 걷다가 만취 차량에 치여 20대 청년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또 한 번 각인시켰던 사고였는데요.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3만여 건, 그중 45%가 재범 사고인 현실입니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특정 범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통사고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기준 자체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번 논의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2001년도에 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서 최고 30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 이제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20년이 넘는 형량을 줄줄이 선고를 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이 음주운전 동승자 그리고 음주운전자에게 차나 술을 제공한 이 사람에게까지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조항들을 좀 신설하면서 그때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더라고요. 네.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9살 승아가 친구들과 날마다 웃으며 걷던 길엔 이제 승아를 추모하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얼굴 모르는 이들의 다짐과 목소리. 또 다른 승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뭐 승아랑 이제 못 이룬 약속이 좀 많이 있죠. 바닷가나 이제 여행 가려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못 이뤄준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한 가지 더 약속이 생겼다면은 이제 승아 아프게 한 사람 이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약속을 다짐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승아. 승아를 너무 일찍 가슴에 묻은 가족들은 승아의 죽음이 잊히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쿨존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9회 짧은 생을 살다 간 승아를 우리 사회가 추모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요거트가 제일 좋아. 하얀 요거트를 스푼으로 떠서
내 입속으로 넣으면 아이 맛있죠. 요거트 좋아. 얼른 쏘야. 고마워. 잘 먹으니 나도 고마워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와서 이제 유제품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체험 학습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우유의 생산부터 유제품의 가공, 그리고 판매까지. 충북 청주에 특별한 가족 목장이 있습니다. 당일 생산된 우유로 요거트와 치즈 등의 다양한 유제품도 만들고 신기한 낙농 체험도 할 수 있는 곳. 소에게 건초도 주고 청보리밭에서 뛰어놀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 목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따사로운 봄날, 신선한 유제품과 다양한 낙농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청주의 한 목장으로 가봅니다. 아니 근데 여긴 카페잖아요. 이곳에 신나는 농부가 있을까요? 어디 계시지? 오늘 농부님 어디 계세요? 제가 농부입니다.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신선한 유제품도 만들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특별한 목장을 운영하는 이승찬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농부님, 무슨 농부님이 이렇게 커피 마시고 계세요? 제가 지금 쉬는 게 아니라 오늘 자연 치즈를 만들다가 잠깐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농땡이 부리시는 게 아니었구나. 네, 이곳은 제가 농땡이 부리는 곳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목장을 찾아와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유제품 숍이고요. 저도 겸사겸사 같이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농부님, 농땡이 부리는 사람 아니어요. 저는 본래 실내 인테리어 전공을 하였지만 군대를 다녀오면서 젊은 농업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목장으로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합심하여 새로운 모습의 6차 산업 낙농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 목장. 30년 전부터 목장을 운영해온 이종윤 농부에 이어 딸인 이달의 농부와 아들 이승찬 농부가 가세해 특별한 가족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리포터, 오늘은 목장 일에 도전해봅니다. 도전!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이곳은 새벽에 부모님께서 착유하는 원유를 가지고 저희가 유제품을 손수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자연 치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 치즈를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아침에 목장에서 짠 우유를 활용해 직접 치즈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짠 우유에 불순물을 여과한 후에 저온 살균과 냉각 작업을 하고 유산균을 첨가한 뒤 응고 효소인 렛넷을 첨가한답니다. 아, 이게 우유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칼로 한번 응고된 원유를 잘라보시겠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해서 자르면 될까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치즈칼로 응고된 원유를 자르는 이유는 치즈칼로 자른 원유가 한 1cm 정도의 큐브 형태로 잘리는데요. 이 치즈 형태에 잘린 응고된 커드들이 이따가 유청과 단백질 덩어리로 분리되게끔 이렇게 지금 자르고 있는 겁니다. 치즈칼로 잘라준 원유를 우유물인 유청과 분리하면 이처럼 치즈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치즈 덩어리를 반죽하고 성형해 스트링 치즈로 만들게 된답니다. 아침에 짠 우유로 방금 만든 치즈의 맛 어때요, 수진 씨? 치즈! 단일 목장의 원유를 사용하고요. 직접 사양 관리를 하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원재료, 원유에 있어서 신선하다,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유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릴 때 원재료를 저희가 직접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장에서는 직접 생산한 유제품을 카페와 유제품샵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직접 키우는 소에게서 나온 신선한 우유로 만든 유제품이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이 목장은 치즈 만들기 등의 다양한 낙농 체험으로 아이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승찬 농부의 누나인 이달의 농부가 체험 담당, 치즈 언니라네요. 저희 목장의 젖소들이 갓 짠 신선한 우유로 만든 치즈 덩어리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스트링 치즈 모양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우유의 맛을 직접 알아보고 더 친해져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금 뭘 이렇게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치즈 먹고 있어요. 치즈요? 네. 아니, 뭘 싸주시고 계시던데 맛있으세요? 맛있습니다. 야채 안 먹는 친구도 치즈랑 같이 먹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많이 드시던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인데 지역 주변에 아이들 교육과정하고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여기 와보니까요. 우선 이제 자연이잖아요. 도시에 있는 아이들. 그런데다가 수제로 자기들 다 손수 만들어서 해보는 체험이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치즈! 아버지가 시작하시기로는 1989년도에 시작하셨고요. 저는 201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관광경영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농촌 관광 사업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은 언미소 건초주기. 건초주기 하러 갈 건데 같이 가는 거야? 네. 같이 가자 이모랑 같이 가 얘들아. 소에게 직접 건초를 먹이며 소와 친해지는 시간이랍니다. 소야 소야 얼룩 소야 많이 많이 먹고 맛있는 우유 더 주세요. 어때요? 소 먹이주니까? 소가 종이를 먹어가지고 아플까 걱정도 해봤죠. 그런데 재밌었죠? 네, 완전요.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뿌듯했어요. 소의 밥을 챙겨줘서요. 소야, 우리를 이렇게 재밌는 체험을 하게 해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또 놀러 올게. 그 소 때문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꼭 놀러 오고 싶어요 또. 소야 사랑해. 나도 I love you. 여러 군데 저희 가족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놓치는 것 없이 더 세심하게 손님들을 더 챙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체험농장을 시작하기 할 때는 정말로 도시 사람들이 이 시골에 냄새나는 시골에 와서 체험을 하러 올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편하게 또 쉬었다가 가시고 하는 걸 보면 뭐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뭐 행복하죠. 이 목장은 나날이 성장 중이고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하루에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정말 많을 때는 하루에 7,800명. 7,800명이요? 그러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요. 네. 여기 또 보니까 뭐 청보리밭이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청보리밭인데 이 청보리는 수확하면 이제 보리쌀은 저희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이 손님분들도 같이 나눠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풀은 건초로 만들어서 우리 소들이 먹고 있습니다. 오, 저기 송아지가 네네, 있어요. 저희 송아지들입니다. 몇 살 된 거예요? 송아지들은 태어난 지 3달 됐어요. 3달. 3달이요? 네네네. 혹시 송아지한테 이름이 있나요? 아직 없는데 지어주시면. 제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너희들 이름 내가 지어줄게. 끝에는 네. 지. 중간에 아. 이쪽에는 소. 소요? 송아지. 아. 장명 센스 별로여유. 이곳 목장은 우유를 직접 생산하고 생산한 우유를 활용해 요거트와 치즈 종류의 유제품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만든 제품을 맛볼 수 있는 카페와 체험 목장까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촌 융복합 산업의 대표적인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청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입소문이 나서 청주의 관광 명소로 소개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청주 도시민들이 직접 들어와서 농촌으로 유입이 돼서 심신의 안정이나 정서의 순화 이런 목장에서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제공받고 거기서 조금 좋은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여건들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건강한 소를 키우며 우유와 유제품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윤, 이승찬, 이달의 농부와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나의 목장으로 놀러오세요. 다 같이 치즈! 청주에 아주 특별한 가족 목장이 있습니다. 매일 짜낸 우유로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고 특별한 낙농 체험과 분위기 있는 카페까지 시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안겨주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일반인에겐 다양한 커피와 커피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지역의 커피와 브랜드들이 모여 로컬 콘텐츠로서의 커피를 고민하는 자리. 맛있는 커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제주 안의 커피와 카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커피를 접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시는 커피를 판단해야 할지 이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서 좀 좋았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라고 할 만큼 많은 제주의 카페. 제주 여행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커피. 제주 안에 커피 있다. 제주 시내에서 떨어져 깊숙한 과수원에 위치한 카페.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과수원 창고로 쓰였던 곳을 그대로 살려 제주의 옛것과 지금의 풍경이 조화로운 데다 이곳만의 특별한 시그니처 커피로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이죠. 로컬 콘텐츠로서 커피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간다고 할까요? 저는 커피를 잘 몰라서 그냥 분위기가 너무 그냥 딱 제주스러운 분위기. 바리스타 분이 세계 뭐 챔피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유명하고 주변 여기 분위기도 엄청 차분하고 좋아서 그래서 좀 찾아오게 된 것 같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분 바로 이분입니다. 김사홍 대표인데요. 왠지 그가 내려주는 커피는 더 진하고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의 커피에 대한 생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오랫동안 단연간 만들어 왔지만 커피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커피가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구나. 그리고 커피를 넘어서 커피를 담는 공간이 카페가 어떤 요소이구나 이런 것을 점점 느끼고 있어요. 체감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차피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카페라는 공간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공간과 그리고 마시게 되는 커피 자체가 조금 더 의미가 있고 가치로우면은 더 좋겠다. 그리고 그게 내 일을 더 빛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여럿이 어울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김사홍 대표. 지역을 담은 메뉴 개발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인데요. 귤을 활용한 이곳의 시그니처 커피. 커피 한 잔에 제주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아메리카노나 라떼 이런 종류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탠저린 종류를 사용하니까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경험이 좀 된 것 같아요. 싱싱한 귤을 따가지고 잘 씻은 다음에 슬라이스해서 그것을 올려서 드려요. 그러면은 제주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귤 농장 안에서 감귤 향과 함께 달콤한 음료를 마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로컬 콘텐츠로서 제주의 커피 그리고 커피 문화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제주 커피 위크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카페 문화를 좋아서 자기 일을 하는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리고 브랜드가 많은 만큼 또 그 문화를 사랑해주는 또 소비자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과 소비자가 만나는 축제 현장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커피 없이는 못 산다는 분들부터 다양한 커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셨는데요. 이분들을 맡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카페와 커피 브랜드들이 참여했습니다. 커피 향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정말 커피 좋아하는 분들에겐 이곳이 천국 아닐까요? 각 카페에서 내놓은 다양하고 특별한 커피를 시음할 수 있고요. 달달한 디저트도 빠질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커피와 커피 문화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카페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이 됐는데요. 제주는 이 커피나 카페 문화가 아주 되게 중요한 일상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대비수 전국 1위, 그다음에 이제 카페 증가율도 전국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이런 로컬 카페만의 어떤 문화를 익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이제 이 커뮤니티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실은 제주 로컬 카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재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같이 협력하게 됐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 위한 인내의 시간, 줄 서는 것쯤이야. 커피 열정 부자들이 다 모여 계신 것 같네요. 커피 시음 잔도 조금은 특별해 보이죠? 제주도는 이런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마음, 설레이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그 제주 로컬 카페들이 모인다는 것도 너무 좋아서 한 자리에서 다 대표님들을 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모든 카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네, 맛있게 드셨어요. 드디어 커피 시음할 타임. 와, 딱 보기에도 뭔가 특별해 보이는 커피네요. 맛이 궁금하네요. 확실히 약간 시그니처 메뉴 같은 걸 개발을 많이 해주셔서 약간 색다르고 훨씬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한 브랜드들 많이 모여 있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걸 체험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 한 군데에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아마도 커피 클래스인 것 같죠? 여기 100도까지 끓였다가 물을 식히고 넣는 분도 있고 96도, 94도 이렇게 쓰는데 프로토콜에 보면 96도 이상의 물을 사용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96도에서 이 수용성 성분들이 가장 많이 용출됩니다. 진한 색과 맛, 그윽한 향만큼 깊고 넓은 커피의 세계. 알면 알수록 빠져들고 배워도 끝이 없다는데요. 커피와 다양한 것들이 결합하면서 커피의 문화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머! 커피로 그림도 그릴 수 있네요.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커피 원래 좋아해가지고 그림 그려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면서 이 커피 향이 계속 올라오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게 물감하고 다르게 그 농도 표현이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농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이제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와 단짝, 디저트를 빼놓을 수 없죠. 달달한 것부터 바삭하거나 촉촉하고 담백한 것까지 커피와 어우러지면 입안이 판타스틱해지죠. 커피만큼이나 디저트의 세계도 무한 변신 중인데요. 어머, 이분 표정이 말해주네요. 오, 맛있어요. 색다른 것도 많고 지금까지 못 봤던 디저트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제주도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멜?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 몰라서 이번 기회에 알아가고 좋아요. 또 이렇게 이런 것들, 뭔가 제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오늘도 커피 하셨나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커피.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새롭고 특별한 로컬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는 커피. 기대가 정말 많이 되네요. 제주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취업전선엔 여전히 먹구름이 껴있습니다. 청년들은 지역에서 답을 찾기 위해 눈길을 돌립니다. 혼자보단 여럿의 힘을 빌려야 하고 아직은 서툰 데다 고민도 많은 나이. 그래도 청년들은 열정 만수르죠? 오늘은 꿈만 폐진지한 한 청년을 응원하러 갑니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장 입구인데요. 북적북적하게 활기가 넘칩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분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네, 청년 사장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안계 귀향 7년차
안개에서 밥집과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35살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청년 사장님의 그 노하우 좀 알아보려고 함께 동행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인구 4,500명 남짓, 안개면은 5일장이 열리는 날에서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청년이 귀한 동네라서인지 어딜 가든 희성 씨를 반깁니다. 아, 나 낸데 따봉이다. 아, 그래요? 그렇지. 음식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우리 미네리 덕분이야. 지장 상인들은 희성 씨의 부모님과도 막역한 사이. 처음에 어른들의 애정이 낯설게 느껴진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먼저 살갑게 다가가는 넉살 좋은 젊은입니다. 행사 좀 밀려서 5월 중순쯤 가야 했을 겁니다. 네. 잠깐만. 이게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이거 주고받고 얘기 나누시는 거 보니까 여기 네. 단골집인가요? 네, 제가 밖에 행사 나갈 때 여기서 얼음을 떼서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잘 아시는 청년? 예. 열심히 해요. 예, 예. 격려해주고 싶죠. 끝자리 1일, 6일마다 돌아오는 안개 전통시장은 오픈 쇼핑몰.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이곳에서 희성 씨는 전에 몰랐던 정이란 걸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많이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들 느끼면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뽀글이 아재와 청년 희성 씨는 시골살이에 대한 얘기로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도착한 곳은 김희성 씨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한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모두 가능한 만능 식당이죠. 장본 물건은 가득한데. 네네. 근데 이게 가게가 널찍하고 깔끔한데 점심시간인데 좀 한가해요? 저녁 장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낮에는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저녁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들어오시니까 괜찮습니다. 이 집은 뭐가 맛있나 보니까 여기 메뉴판이 있어요. 네. 메뉴판이 꽉 찼어요. 정말 다양한데 이걸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자취하면서 월세방에 살면서 월세 내려고 들어가서 배우게 된 것들이 이런 거고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스부터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낮 동안 희성 씨는 요리 연구도 하면서 저녁 장사를 준비합니다. 인생 공부는 아직 서툴지만 요리 자부심은 대단한데요. 오늘 솜씨를 발휘하는 이유는요? 저희 청년 단체 친구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는 겸 식사 자리를 가지자고 해서 제가 친구들 먹을 거 음식 만들고 있는 겁니다. 희성 씨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기정 씨는 테이블 세팅을 돕기로 합니다. 아니, 낮 시간에 손님들이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 친구들은 손님은 아니고요. 지역 청년과 이렇게 유입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플리마켓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루고 싶어하는 단체라서 오늘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 잠깐 좀 오라 그랬어요. 회의 전에 먹을 간단한 요깃거리인데 푸짐한 양을 보니 의성의 정이 여기에도 담겼습니다. 그 도그럽게 희성 씨와 뜻을 함께하는 청년 단체 멤버들은 이곳의 단골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고 가요. 다 먹고 가고 이 맛 때문에 의성을 못 따라하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모이는 청년 단체 멤버들 지역과 청년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싸고 많이 대량으로 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좀 저희가 가늠이 안 가서 추천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구성할 수 있게. 애들한테 편하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주려면 내가 여기서 닭을 끼는 수밖에 없지. 그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맛있는 걸 주는 방법인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하고 지금까지 없던 것을 만드는데 신나 있는 청년들. 생각한 대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밑거름입니다. 무심해서 생활하시다가 이 고향으로 내려오셨다고 들었거든요. 6년 전에.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원래는 어머니가 조금 불편하셔서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병 간호 겸 저도 오랜만에 고향 내려와서 좋은 공기 쐬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런 찰나에 가게를 열어가지고 원래는 2년만 하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단골들도 생기고 손님들이 음식을 좋아해 주시고 하셔서 거의 눌러앉다시피 지금 6년째 장사 중입니다. 물론 이제 직진하면 되는구나 싶다가도 이 길이 맞는 건지 문득 불안해집니다.
그럼에도 희성 씨는 이곳 의성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인정도 받고 또 많은 분들 응원도 해주시잖아요. 네. 앞으로 더 바라시는 꿈이 있다면요? 한 서너 개의 지점을 더 가져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작은 희망 사항이고요. 그리고 꿈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결혼해서 저희 부모님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생길 사람들과 다 같이 조용히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게 그게 제 꿈입니다. 진지한 고민과 앞으로 해내고 싶은 포부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청년. 우리 젊은 청년들도요 어디에 있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사랑 부탁드리고 혹시나 이 앞을 지나간다면 잠깐 들려서 청년의 손맛을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시간부터는 희성 씨가 본업에 몰두합니다. 가게를 통으로 빌린 특급 손님을 위해서 준비한 메뉴는 수육인데요.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분들이랑 약주 한 잔씩 하신다고 수육 좀 삶아달라고 하셔서 가게 파는 건 아니고 아버지 전용으로 파는 그런 약간 아버지한테 있어서는 스페셜리티 되는 음식입니다. 아버지 한정, 메뉴 제한이 없는 게 희성 씨의 영업 비밀이랄까요? 통 크게 손님들을 몰고 오는 이곳의 VVIP 인생이죠. 사실은 가장 든든한 응원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되겠지 이제 뭐. 지금까지는 진짜 뭐 했는데 힘이 들었는데 이제 풀리니까 좀만 낫겠나. 희성아, 많이 벌어라. 그럼 나도 좀 많이 주고 좀 해금 주지 말고. 누구나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이고 고민도 많지만 주변의 격려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나만의 길을 찾아서 묵묵히 걸어갈 이 시대의 청년을 응원합니다.